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드벨벳의 배드보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위상을 세계로 떨치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레드벨벳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해외의 프로듀싱 팀이 참여를 하기도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인트로를 들어보셨는데요. 인트로에 나오는 이 플럭 사운드, 우리가 강좌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들어봤는데요. 여길 보시게 되면 또 하이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좌에서 많이 살펴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힙합 스타일의 곡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이햇의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 강한 베이스 사운드들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프리코러스를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약간 리버스된 듯한 신스 사운드를 또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운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곡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2-5-1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코드 진행에서 어떤 식으로 더 색깔을 더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멜로디의 구성과 그리고 하모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리엔탈적인 색깔을 대입했다라는 점. 요런 게 제가 생각하는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지니어스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레드벨벳의 노래를 더 스테레오타입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SM 엔터테인먼트와 더 스테레오타입스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듀싱 팀이 어떤 식으로 곡을 접근을 했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 진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빌드업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When the sound itself inspires you. One of my favorite go-to synths is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플럭 사운드 같은 경우는 사일런스 원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DAW는 로직을 사용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리버스 느낌이 나는 패드 사운드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게 되겠어요. So it needs to fill out a little more. So I added a pad. 그리고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리듬 메이킹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베이스는 무슨 악기를 썼는지,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요, 뭐 이런 스냅이라든지, That's basically just to show you something else is coming. 그리고 뒤에서 나오고 있는 약간 벨 타입의 사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곡은 큐베이스 9.5를 이용해서 짤막하게 한번 제가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 저희 MBC 아카데미 회원분께서 의뢰를 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큐베이스를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큐베이스에 있는 내장 악기로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진 신스 같은 경우는 레트로로그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더불어 저희 MBC 아카데미에 있는 레트로로그의 사용법도 같이 익혀주시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음악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보컬들이 많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많거나 아니면은 트랙에서 어떤 악기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특히나 아이돌 노래 같은 경우는 보컬에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업을 해주실 때는 멜로디 메이킹과 그리고 하모니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 나머지의 트랙들은 받쳐준다라는 역할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타입스 같은 경우는 로직 프로 X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큐베이스를 사용을 했죠. 여러분께서 편하신 DAW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무엇을 사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DAW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요, 곡의 특징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운드의 특색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 강좌에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